허루 미안한 데서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 허루임을 이것저것 하면은 거룩해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. 거룩은 어디서 오느냐?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이 죄인됨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충성하는 그게 거룩이에요. 그거 말고 뭐 엉뚱한 데서 오지 않아요.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? 이 죄인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, 그런 인생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길로 가는 겁니다.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내가 죄인된 것을 알고 보이고 깨달아져야 너무 입이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지. 이 인생 살면서 야 이건 내가 좀 한 것 같다, 내가 좀 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입이 터진 대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겸손해야 돼요. 다른 거 뭐 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알고 그냥 정말 말씀대로 삽니다.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라는 걸 알고 바르게 가야 돼요. 항상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